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9월 6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시작할게요.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예야! 와우! 할 수 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전일 다우존스 이 힘찬 박수 소리만큼 강하게 60일 뚫고 올라가면서 다우존스 1.41% 상승, 나스닥 1.75% 상승, 반도체 지수 3.07% 상승. 예야! 그죠? SK하이닉스 추가 상승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IT전기전자가 대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반등할 때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댔습니다. 퍼펙트. 자, 유럽에도 독일, 프랑스, 양호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나머지 독일, 프랑스, 유럽 3개 중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강세다.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도 자 120일도 그냥 뚫어버리면서 물론 윗골이 좀 달면서 좀 밀렸습니다만 스트레이트로 올라온다. 홍콩이 그죠? 송환법 그거 안 하겠다 한 이후로 홍콩이 급등하고 중국도 같이 우려가 사그라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또 새로운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도 전일 2% 넘게 상승. 양호.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49% 상승 마감. 양호.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대략 0.24%대로 강세 출발. 양호. 자, 전방위적으로 양호합니다. 양호. 그죠?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현재는. 환율 문제 상당히 우리 위기감 있었는데요. 1200원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1200원으로는 회귀했습니다만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외국계 자금 특히 이전에 분석들을 보면요. 1200원대에서는 외국인 자금 들어오더라 라는 분석 자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도 외국계 대폭 자금 유입됐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그러면 1200원 위인데 외국인 자금 왜 들어오지 않았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새롭게 비중 조절하는 것 때문에 중국 A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늘려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줄여야 되는 리밸런싱 때문에 좀 빠졌다. 그렇게 일단 의견 드릴게요. 자, 전일 1200원 터치하는 순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일단 양호. 자, 전일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2012 여기 라인 저번에 깨지면 안 되는 저점 그죠? 그 부위에 오니까 지지했던 지점 오니까 저항으로 역할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어저께 윗골이 살짝 달면서 약간 밀렸는데 우려할 정도 아니고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것은요. 개인이 옵션을 콜 옵션을 80억 샀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림 한번 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세는 위쪽이기 때문에 그죠? 81억 조지려고 선물 대량 매수 들어오고 전일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그죠? 1800억 이상 매수 들어왔는데 심하게 밑으로 조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일단 예상은 합니다만 다음 주 원래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이 옵션 만기일인데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수요일로 땡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날짜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당일 뺀다면요. 금, 월, 화. 그죠? 그렇다면 상당한 옵션 부분 때문에 좀 변동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대세는 위쪽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왜?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수량을 보면요. 6월 만기일 이후로 6만 3천 계약 이상 강하게 매수해줬다 이거죠. 그죠? 현물을 판 반면에 선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반대 해칭 매매 해놨기 때문에 이제 현물은 팔 만큼 팔았고 이제 선물로 매수해놨던 부분 차익 시현도 조금 나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큰 방향은 위쪽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만일 오늘도 같이 쌍끌이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예상외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는 동시효과 상황 보면 위로 뚫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여기 60일권인 2020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코스닥도 비교적 잘 왔기 때문에 60일권인 643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병수님, 미희님, 상승님, 혜영님 굿모닝. 자, 예상지수 아까보다는 조금 주춤한데요.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죠? 욕심 부리지 않아요. 많이 먹었어요. 15% 먹었습니다. 여기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그죠? 3분의 1 정도 청산했다 그죠? 1분은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5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안 던졌다 이거죠. 아직까지 빠지지도 않은데 뭐 예측 매도입니다. 예측 매도 그죠? 안 좋아서가 아니라 혹시나 출렁하면서 목표치 충분히 왔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죠? 저항권이기 때문에 혹시나 풍 하고 빠지면 많이 토해내기 싫어서 먼저 선제적인 매도. 혜용님은 알겠지? 이거 뭐다? 그죠? T4, T5입니다. 목표치만큼 왔고 볼린저 밴드 이탈 매도 시그널 일단 나왔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다는 것은 강하게 올라왔다. 그죠? 토하기 싫어서 일단 15% 정도 먼저 챙깁니다. 자, KMW 다 챙기고 나왔습니다. 다 챙기고 나니까 6% 이상 빠졌어요. 68%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68%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 죽인다. 그죠? 자, 현대건설 4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고 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는 전일 인터넷 관련 조금 빠졌어요. 그런데 인터넷 관련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핀테크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고요. 기아차 오늘 뉴스 떴습니다. 모하비 자 11일 동안 사전 예약 접수했는데요. 1년치의 예약 물량이 들어왔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7,680대가 팔렸는데 11일 동안에 7,000대 예약. 예야! 그죠? 기아차가 안 빠지는 데는 이유 있습니다. 배당률 31.2%로 외국인 집중되고 있는 배당 고배당 성향 and 파업을 하지 않기를 권유한다라는 총리의 이야기도 있었고 현대차 형이 먼저 파업 안 하고 임단협 체결했는데 기아차도 같이 임단협 진행 중인데 무분규 노사 합의 하면 위로 간다. No problem. 자, 네이버 어제 추가했습니다. 20일 지지권이니까 현대건설 더 지켜봅니다. 삼성 SDI, SDI No problem. 장 시작합니다. 자, 장 초반에 콜옵션 80억 규모 이거 흔들기 위한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고요. 안 흔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자, 미국이 또 상승했잖아요. 야, 어제 상승했으니까 오늘 또 갈 거야 이러면서 장 초반에 개인이 선물 매수 쪽 그리고 콜옵션 확대된다면 흔들림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0.84 더 추가 상승, 기아차, 카카오, SDI 1.8% 상승, 기아차, 카카오는 강보합세, 네이버 약간 약보합세, KMW는 이제 팔았어, 이거 뺍니다. 너무 많아. 이거를 KMW 일단 봅니다. 어저께 방송에서 서로 이야기 좀 나눴는데요.
자, 수익 났다고 KMW에서 추가 매수 고점에서 전일 했던 우리 큐리 양이 있는데 아침에 바빠서 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장중에는 또 일 때문에 못 보고 그래서 고점 매수 조심해야 돼요.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은 잘못하면 물려요. 바로 현대건설 추매해도 될까? 단가 얼마예요? 닥터케이는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유료방에서요. 방송 끝나고. 자, 지금 주식을 경력이 조금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단가가 얼만지를 지금 잘 모르잖아. 지금 제가 21,000 한 41,000 몇백원 정도 됩니까? 41,800원. 일단 좀 봅시다. 자, 전략 드립니다. 조금 처지면 42,000원권 정도 오면 매수 가능. 아시겠죠? 너무 올라가면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잘 대응 못하면 좀 그래요. 자, 셀트리온은 전일 매도했습니다. 16만 6,500원 깨질 때 4분의 1 매도. 그 다음에 더 처질 때 매도, 매도, 다 전략 매도. 그죠? 주춤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퍼펙트. 그죠? 눌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올라가도 저는 매수 안 합니다.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챙겨가면서 갑니다. 셀트리온 6% 이상 수익 내고 일단 한번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안 토해내는 거. 그죠? KMW 예약세입니다. 그런 것들 모른다는 게 참 아쉬워요. 뭐다 오를 만큼 오르고 장대 연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 그죠?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터지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6만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담아볼까? 그 이전에 매수 안 합니다. 자, IT가, 그죠? 강세라는 거 변함없고요.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1.4%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중장기로 할 만한 자리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다만 닥터케이는 단타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끊어내고 추세 위에 있는 하이닉스 들어가서 훨씬 많이 먹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나쁘다. 안 그랬어요. 중장기로 지금은 할 수 있는 위치다. 올라가네요. 그죠? 적립식 투자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최근에는 거의 퍼펙트하게 맞아요. 퍼펙트하게. 현대건설 매수견도 맞아떨어졌고요. 그죠? 하이닉스 72,700원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 15%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 156,500원에 살 수 있다 했습니다. 6% 이상 올라갔어요. 현대건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 프라브런. 풍국주정 플러스 두 번이나 내고 나왔습니다. 추천주 퍼펙트. 기아차 상승 중. 무료 방송에서는 단가가 43,300원 정도 가지신 분 계신데 지금도 위에 있다. 자, 시장 출발 양호합니다. 더 좋기로는 여기 2011 안 깨면 좋겠는데, 그죠? 마지노선 전일 비교적 밀렸던 부위 2000 안 깨면 좋겠다. 여기 안 깨면 더 좋아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깨면 더 좋죠. 전일 돌파했던 전일 고점 부위 안 깨고 내려오면 좋겠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그죠? 야, 콜이 15억 더 들어온다. 아, 좀 거식인데 뭘 걱정한다? 자꾸 개인이 콜로 들어오면 조지려고 한번 흔들어요. 외국인들이. 그죠? 반대에 누가 있다? 외국인이 있어. 그죠? 이게 조금 걸립니다. 가다가 중간에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일단 예측합니다. 선물을 일단 강하게 못 올라가게 일단 틀어막아 놨다.
자, 부영거 이거 뭔가 하면 유료 채팅방에 지금 시장 분석 내용들을 날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비교적 강세, 남북 경협 그냥 강세, 2차전지 비교적 강세. 와, 조선주가 초강세. 조선주가 날아갑니다. 그죠? 건설주도 한번 갈수 있어요. 갈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휴대폰 부품은 비교적 양호한데 닥터케이가 어저께 명령이다고 말하면서도 KMW 추가 매수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매도했으면 끝이다 했는데 하락, 퍼펙트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위로 또 따라갈까 싶어서, 그죠? 퍼펙트 팔자마자 6% 빠졌어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이 팀원 중에 전직 기아차 출신 있습니다. 임단협 현황 진행 내용 좀 알아봐 달라 하니까 날라왔습니다. 기아 임단협 진행 내용, 임단협 진행 중에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가 추석 이후에 있다.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가 추석 이후에 있어 다음 집행부로 협상 바톤 넘기고 잠정 연기한 상태. 회사 측 예측은 세 가지. 차기 집행부가 선출이 되면 초기 원가를 노조원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당연. 형님인 현대차가 타결했으므로 파업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없고 현대차 노조와의 관계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 3. 현 경제 시장 분위기 및 국민 정서상 파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임. 워낙 자동차 노조가 강성이라 섣불리 예상하기는 그렇지만 신임 집행부와 협상한다는 게 조금 걸린다. 이 정도로 서로 현직 기아차 인원들이 전하는 임단협 진행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정보 찾아보면 잘안 나와요. 찾아보고 안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자, 하이닉스 갈 만큼 갔어요. 조금 흔들립니다. 자, 밑으로 안 빠지면서 흔들리니까 일단 다행인데 이거 예상했다 이겁니다. 그죠? 올 만큼 왔다니까요. 챙깁니다. 챙기고 가야 돼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권 유지 중입니다. 자, 셀트리온 더 관망하십시오. 더 관망하세요. 안 뜬진 분은 추가 하락. 16만 2천원만 훼손 안 하면 홀딩은 가능한데 조금 처질 수도 있습니다. 16만원 16만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매수해 볼 의사 있다. 일단 그렇게 전략은 드립니다. 자, 현대건설 양호한 움직임. 카카오 전일 하락폭 만회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전일 추가 매수했습니다. 기아차 여기 추가 매수, 그죠? 여기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 성공. 자, 네이버도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좀 올라가자. 네이버 좀 쉬운 찾네 이거. 그죠? 뭐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20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권역은 맞아요.
플러스권 좀 토해내고는 있습니다만, 자, 하이닉스는 올 만큼 왔다 그랬습니다. 자, 현대건설 추가 상승. 야, 콜이 더 늘어나. 콜이 16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어제 계산까지 치면 96억입니다. 이틀 동안. 그죠? 뭐 어떻게? 이 보세요. 96억이에요. 97억. 1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만기일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조지로 한번 출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밑으로 때리잖아. 그죠? 개인은 자꾸 확대해 나가고 이러면 잘 초반에는 밑으로 조금 출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희망님 어서 오시고. 자, 그러한 제법 고급 기법 아닙니까? 제법 고급이에요, 이거. 수많은 경험이 없으면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닥터K가 선물 옵션만 13년 이상 했어요. 지수 흐름 잘 맞춰요, 제법. 그죠? 바닥권이라든지 반등, 엔드 페이크 잘 맞추는 데는 수많은 실전 경험이 바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초반에, 그죠? 외국계 매수센 들어옵니다만, 출렁거리거든요. 던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15% 수익으로 마감합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며칠 안 걸렸습니다. 15% 가는데 여기서 며칠 안 걸렸습니다. 삼지전자 궁금할 거죠? 홀딩. 여기 깨지면 축소. 오케이? 희망. 11,600원 깨지면 축소. 안 그러면 홀딩. 가도 많이 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12,100원 가면 적당히 끊어내세요. 셀트리온 짚어드립니다. 셀트리온 며칠째 많이 올랐어요. 한 7% 올랐습니다. 여기 밑에서 산 사람들, 기관들 생각해보면 더 많이 올랐겠죠. 14만원에서 17만원 갔으니까 3만원 올랐어요. 단기간에 20% 올랐습니다. 맞죠? 3만원이니까. 그러면 조정 안 넣고 그냥 또 간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조정받을 겁니다. 그죠? 15만 5천원권이 당장은 최적의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한 거 안 두드려 맞습니다. 챙겨 나왔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카카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빨간불. 자, 그래서 기아차가 이렇게 박스권 이루면서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그죠? 여기를 지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모합이, 그죠? 사전 예약하기 전에 10일 됐다 그랬으니까 그 이전에 그러한 소식들을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새롭게 약간 재구성돼서 나온다니까, 아, 시장의 반응 괜찮을 거다. 그런 애널리스트들 분석이 있었겠죠. 저는 그런 분석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뭘 보고 한다? 시장이 그래 개판인데도 안 빠지고 빠지면 끌어당겨. 빠지면 끌어당기고 이러한 주가의 흐름에서 저는 눈치를 챕니다. 살아남는 데는 여러가지 기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죠? 야구를 빗대서 말씀드려도 강속구 투수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조금 주춤해지면 뭘 무기로 삼습니까? 수많은 경험 속에서 위기 관리 능력 때문에 소방수 역할로 돌아갑니다. 그럼 강속구 옛날보다 떨어졌다고 죽는 겁니까? 그게서 위기 대처 능력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 분석 아주 기본으로 밖에 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더 할 능력도 안 돼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 올라오는데 이거 잠깐 보고. 자, 네이버는 여기 20일 지켜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키고 있고 더 밀리면 조금 곤란해지는데 워낙 지지권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추가 매수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일단 안 빠지는 게더 중요합니다. 강력한 20일 추세를 안 깨야 돼요.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일단 노 프라브럼. 현대건설 추가로 가고 있고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플러스권입니다. 노 프라브럼. 자, 삼성 SDI 그냥 들어갑니다. 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아, 빅3인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싸우고 있습니다. 소송 걸고. 그죠? 삼성 SDI 중국의 자국 2차전지 업체 보조금 중단됐기 때문에 있다 생각합니다. 들어갑니다. 25만 5천 건까지 들어가 볼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볼게요. 보령이는 일주일째 제자리 걸입니다. 상승님, 이제 조금 친해지는데 편하게 해도 될까? 에이, 좀더 있다가 5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면 기아차는 이제 3개월째 옆으로 기고 있는데 닥터K가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하면서 물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들고 가잖아, 그죠? 보령제약이 빨간불 들어왔는데 노 프라브럼 홀딩 13,000원까지 들고 갈수 있습니다. 홀딩 하세요. 홀딩 쫄지 마. 뭐 쫄았다는 게 아니라 안 가니까 딴거 가는 거좀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 그걸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뜻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결론도 안 나왔는데 뭐하러 팝니까? 올라갈 수 있다니까. 한번 퍽 하고 올라간다니까. 올라갈 때 그때 팔아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13,000원 먹고 나와.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자꾸 들어옵니다. 기관도 비교적 있고 추세가 괜찮은 바이어 중에 하나예요. 셀트리온보다 추세는 더 좋아요. 물론 레벨이 달라서 좀 그렇지, 그죠? 자, HLB 헬릭스미스 돌아서고, HLB는 그죠? 밑에 바닥권에서 많이 돌았었으나 헬릭스미스가 우상향, 그리고 메지온이 우상향 하려다가 실패. 흐름은 이게 훨씬 좋아요. 보령제약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딱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버틴다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대번에 올라오잖아. 이거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 보령제약 다니는 친구 있었어. 우리 무료방에. 자기 회사 괜찮답니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온답니다. 보령 메디앙스하고도 관련 있고, 그죠? 홀딩. 랩 하듯이, 속사포 랩 하듯이. 시장 분석. 아휴. 자, 포트폴리오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단기 저항권 맞거든요. 먹을 만큼 먹었고 안 토해내고 잘 챙겨 나가고 시장이 어디라고? 여기 저항권입니다. 줄딱 끊었어. 여기 거기 가면 반응합니다. 희한하게 줄딱 끊으면 반응한다고요. 그 위에 이평선 저항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제법 올랐어요. 그러면 주춤주춤 좀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수익, 목표치 달성한 것들은 차익 실현해 나가면서 가야지. 안 토해낸다 이겁니다. 충분히 먹었고 전고점 인근에서 음봉 밀리네 던져야 돼요. 그리고 KMW 신나게 먹었어. 그죠? 음봉 떨어지려고 폼 잡기 직전에 그냥 던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안 돼.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세트리온, 아니 며칠 만에 한6% 이상 먹었으면 됐죠. 그죠? 조정권 딱 확인되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밑에 눌리면 다시 매수합니다. 전부 다. 그게 끝내주는 선수의 트레이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 흔들리는 이유를 닥터케 이야기해봐라 하면, 어저께 미국 시장도 좋았는데, 그죠? 장중에 해외 선물 이거 보여주면서 여기서 대략 1%, 0.8% 정도 상승 미리 메이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이 얼마 올랐다? 1%인가? 올랐죠? 1점 몇 프로? 그죠? 1.4%. 그러면, 나스닥은 좀더 올랐습니다만, 추가 상승으로 우리가 뒤늦게 알은 거는 한 0.5, 0.6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알고 있어요. 자, 아침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올라간 거 봤으니까 이해하면서 개인들이 위쪽으로 들어올 거다 이겁니다. 선물 매수세 내지는, 그죠?
콜옵션 전일도 80억 샀는데 오늘 20억 더 들어오잖아요. 100억이에요. 100억. 3일밖에 안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감 저지려고 밑으로 출렁하고 있다. 환율 양호. 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바빠요. 자, 콜옵션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를 그죠? 계속 오르게 놔둘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심하게는 출렁거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를 한번 탁 무너뜨리면 콜옵션이 훅 빠지거든요. 올라가던 거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리바운드 내면서 다시 적당한 위치에 딱 외국인이 1010 이 정도만 딱 갖다 놔도 본인들은 적당하게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놨고 콜옵션은 까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어렵죠. 원위치 와도 옵션은 까져요. 만기를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는요. 왔다 갔다 해버리면 빠집니다. 그런 고급적인 상황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싫어요. 꼼 더 욕 좀 했더니 한 두 명 더 눌렀네. 자, 하이닉스 매도 의견 이후에 빠져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5분 지나서 바로 매도해라 했습니다. 그죠? 이거 안 두들 맞아요. 그죠? 얼마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 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어저께 미리 축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이만큼 더 먹고 그죠? 던져내는 겁니다. 다 안 던졌어요.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됐고 하이닉스는 마무리 딱 깔끔하게 됐고 야, 콜이 더 늘어나. 22억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워도 봐야 돼요. 왜? 옵션 만기일 얼마 안 남았으면 이거 엄청나게 영향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빨리 까지는지 한번 볼게요. 콜 옵션 272.5. 콜 옵션 275.5. 며칠 안 남았으면 여기 가까이 있는 등가격이 가까운 거 해야 되는데 욕심 많은 개인들은 저기 위에 혹시나 빵이나 하면서 위에 거 삽니다. 자, 0.2에서 지금 0.15 몇 프로 빠졌습니까? 25%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플러스권이지만 25% 빠졌어요. 25% 아시겠습니까? 이게 점점 흔들림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들의 생각이 뭐다? 콜옵션 자꾸 느리잖아요. 어저께 이거 그냥 간단히 생각할게요. 80억 샀어. 우와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 사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점점 늘었거든요. 지금 반토막 이상 났어요. 0.35에서 0.10까지 오르는 것 같으니까 물타기 했습니다. 25 그죠? 성공하게 내비둘까요? 밑으로 또 처집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물타기 들어왔다 콜옵션. 그죠? 그 잘 빠져나가라고 돈 벌으라고 위로 세게 당장 안 갈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게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위로 안 갈 것 같다. 20억에서 또 23억으로 늘었어요.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1. 콜옵션 개인이 사면 주식시장 안 올라간다. 빠진다. 틀렸어요? 콜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빠진다. 맞다 안 맞다? 맞다. 1번 콜옵션 개인이 사면 지수는 빠져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1. 그러니까 어제 포함하면 100억 넘어갔어요. 올라갈까요? 한번 출렁할 가능성 높다. 이거 한번 깰 가능성 높다. 아휴 짜증나. 아침에 어저께 그랬습니다. 방송 어저께 녹화 방송이라도 본분 오늘 아침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 거다. 왜?
엄청난 수싸움과 콜옵션 80억 산 것 때문에 발목 잡을 거다. 들었다 안 들었다. 정확하게 퍼펙트. 미국 시장이 1.7% 가는데도 우리는 흔들흔들 올라가다 눌립니다. 그 이유는 콜옵션 달라드니까. 콜옵션 달라드니까 그거 조지려고 그런다고요. 와, 퍼펙트하다. 이런 게 좀 재수없게 느끼실지 몰라도, 그죠? 맞는 말 아닙니까? 누가 그런 거 예측합니까? 안 해요. 다른 유튜버나 전문가들 어저께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내일 아침에 흔들림 나올 거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말 안 합니다. 털림이 개쩍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거다 했는데 위로 부욱 날아가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잘 안 틀려요. 팔아 이러면 잘 빠지고요. 사하면 잘 올라갑니다. 기아차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팔아 하니까 빠져요. 셀트리온 어저께 던지고 난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가격 KMW 68% 묶고 던지니까 7%씩 막 빠집니다. 추가 매수한 사람도 있다던데. 그죠? 코스피 코스닥 같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돌아설 수 있을까? 한번 출렁거리면서 밑으로 흔들어버리면 콜옵션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개인이 콜옵션 손 들고 놓으면 그때는 반등 아마 좀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사들어오고 선물로 조지고 있어요. 선물로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이 패대기 치니까 그대로 꼬꾸라진다.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콜옵션으로 놔뒀네요. 같은 맥락은 맞아요. 같은 맥락은 외국인 패대기 쳤잖아. 그죠? 같은 맥락은 맞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주식 상초부 탈출 팁, 많이 본 것 같은데? 폴더가 있어요, 폴더가.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다 오픈해 놨습니다. 특급 필살기라고 생각되는 거 다 오픈해 놨어요, 시장 분석.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왜 상방으로 달라드는 개인들이 있다? 장중에 외국, 해외 선물 따위 안 보거든. 장중에 해외 선물 따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와, 그냥 어제 종가 상황 보니까 미국 1. 몇 프로 올랐다, 1.7% 올랐다 이러니까 윗방향인가 하고 위로 달라든다고요. 그죠? 장중에 벌써 기관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갈 거 다, 1% 정도는 올라갈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양호. 방송 들으면서 하이닉스 사셨던 분들 매도하세요. 매도 올 만큼 왔습니다. 15% 먹었으면 됐죠. 그죠? 현대건설 홀딩입니다.
기아차 홀딩이에요. 기아차 어느 순간 퍽 하고 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저를 믿을게요. 남도 안 믿어주는데, 그죠? 저라도 저를 믿어야죠. 그죠? 믿을 사람은 믿으십시오. 그냥 믿지 말고요. 검증을 하고, 지나간 방송들 돌려보고, 의견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진실되고, 그리고 확률이 높다 생각하면 믿으세요. 그냥 믿지 말고. 원래 사이비들은 무조건 믿으라 그러거든요. 딴 거 말고 무조건 믿어봐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검증하고 믿을만한 믿으세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카페 밑에 링크 해놨습니다. 방송 안내 밑에 링크 되어 있으니까 누르시면 들어가고요. 뭐 지나간 자료들, 수익 인증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그죠? 선택해 주십시오. 기다릴게요. 회비는 월 50만원인데 가치 있다 전 생각합니다. 가치 있게 생각 들도록 노력도 할게요. 혼자 하시기 힘들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라면 투자를 하십시오. 금전적으로 부담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긴 힘들어 하시면 공부하십시오. 무료로 공부할 거리 늘렸습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요. 재생 목록 들어가가지고 주식 기초 강의, 그죠? 여기 폴더 들어가서 자동 재생 해놓으면요. 알아서 그다음 넘어갑니다. 드라마 몇 시간씩 보신 적 있죠? 그냥 쭉쭉쭉쭉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장중에 커뮤니티가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봤다고 여기다 표 해놓으시면 11개 점점 늘고 있네. 보고 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닥터K가 많이 보시네 하고 지금 하루에 한번 올리고 있는데 수시로 올릴 수도 있어. 이거 30개도 양 안 차. 100개 200개 막 늘어난 순간 무료 채팅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생각도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할 필요 없어. 그죠? 유료만 혜택 안 가게. 저 그래도 팬이다 생각하고, 그죠? 저 때문에 희망을 얻는다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오픈할 부분은 오픈할게요. 하이닉스 던지라고 나니까 빠집니다. 하이닉스 던지라고 나니까 빠져. 그죠?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우연 아니라니까. 셀트리온 어저께 던지고 나니까 밑에 있습니다. 위에 없어요. 166,500원보다 위에 없어요. 밑에 있습니다. 던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한 템포 늦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워낙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몇십억 가진 사람이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 대놓고 때려 이래버리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근데, 뉘앙스는 드렸어요, 분명히. 때려 한다고 때리지도 않겠지만 재경님 본전 언젠데요?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지지저항대로 사고 팔고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중장기 해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 셀트리온 중장기 하고 싶습니까? 16만원 정도에서 하십시오. 그죠? 밑으로 13만원 14만원 깨지면 그냥 던진다 생각하고요. 중장기라고 무조건 다 들고 가면 안 돼요. 셀트리온도 중장기 할 만한 자리 인근은 맞아요. 삼성전자가 맞다고 했듯이 네이버 전이 출감에서 성공. 일단 성공. 뭐 때문에 네이버 지금 뭐 화면이 들썩들썩 할까요? 이거 시그널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보낼 건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돼. 뭐 때문에 보내는지. 그죠?
외국인도 사 들어오네. 전일도 샀네. 그리 빠지는데 계속 사오네. 별로 문제 없어요. 그죠? 시장은 위에가 있다 밑으로 깬다 그랬어요. 분명히 밑으로 깬다 그랬습니다. 왜? 콜옵션 돈으로 나네. 27억 선물이 어떻게 된다고? 패대기 치네. 밑으로 요거 여기 지지니까 붕 올라갈 거다 그랬습니까? 요거 깨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면서 아이고 했잖아요. 그죠? 아이고 진짜 그 맞추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안 흔들려야 되는데 개념 없는 애들이 달라드니까 개념 없는 애들이 달라드니까 밑으로 빠지잖아. 미리 이야기했잖아. 빠진다고 밑으로. 그거 맞추는 게 선물 옵션이거든요. 그거 맞추는 게 선물 옵션이라고요. 밑으로 빠질까 위로 올라갈까 맞추는 게. 그죠? 잘 맞춘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에이구 하고 있지. 에이구. 얘들 손 들어야 돼요. 계속 늘어나요. 콜옵션. 아유, 그거 빠질 것 같으니까 하이닉스 던진 것도 있습니다. 그죠? 말 맞추기 아니에요. 2등 아닙니까? 2등. 그죠? 그러면 오를 만큼 올랐는데 지수 밑으로 흔들릴 건데. 그죠? 지수 흔들릴 건데. 응? 그래서 던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적당히 조정받고 왔다갔다 정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무리 없어요. 어차피 조정권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 세게 갈 거라 기대 크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기주 일주일 이내는 변동성 워낙 심해요. 지금 며칠 안 남았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그죠? 당일 빼고 하면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흔들림 제법 심하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And 시장 고점 단기 고점 부위 저항권이다. 그러니까 조금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단기 고점 부위다. 동그라미 딱 지났습니다.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음봉으로 밀리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고요. 땡겨 올려야 됩니다. 땡겨 올려야 돼요. 나중에 여기까지 한번 출렁했을 때 콜 옵션이 포기하고 줄어드는지 안 드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희망님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죠? 거의 이대로 세팅해놓은 것 같았어. 그죠? 닥터 K가 말하는 플로우 따라 탁탁탁탁 생각을 같이 그렇게 잡아가는 것 같았어요. 공부 좀 했는 것 같으니까 여기 1999, 2000 권역에서 리바운드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밑으로 더 쳐지면 조금 곤란합니다. 자, 일본 출발상 한번 볼게요. 일본도 약간 조정입니다. 여기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왔거든요. 뭐다? 어제 일본 2% 넘게 올랐기 때문에 미리 조금 선 반영됐다. 미국 오늘 올라갈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추가로 더 가도 그냥 지금 안 가고 있잖아. 그죠? 그런 논리예요. 설득력 있을 겁니다. 우리 귀요미 큐리가 왔네. 다음 방송 컨셉에 대해서 생각했냐? 야 추가 가능 이후에 간다 얘야. 그죠? 얼마 많이 안 갔지만 자 볼래요? 자 네이버 추가 하면 바로 가 그냥. 야 그죠? 가면 돼. 20일 지지권이거든. 큐리. 야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돈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사. 네이버 무너지면 여기 14만원까지 무너질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딱 해버리면 별 no problem. 돈 있으면 사. 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먹어. 156,000원까지
그러면 우리 큐리가 가지고 있는 KMW 꼭대기에서 들어가가지고 8% 먹었을 때 잘 챙기고 그냥 욕심 안 부려야지. 어디 겁을 상실하고 여기서 또 들어가. 응? 그러니까 물리잖아. 응? 이거 욕심 버려. 먹은 거 있으니까 올라가도 내 거 아니고 7만원 깨지면 던져버려. 밑으로 확 빠진다. 밑으로 잘못하면. 그리고 다시 복수해. 여기 밑에 딱 오면 그러면 돼. 안 빠지면, 여기 안 빠지면 좀 더 들고 가. 그리고 본전 인건 좀 잽싸게 팔아. 더 올라간 내 거 아니야. 너무 꼭대기 잡았어. 오늘도 5G 시원찮아요. 차익 실현 넣는 겁니다. 오른 만큼 올랐거든요. 다들 68% 먹었다. 오빠는 68% 먹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던지고 나니까 6% 7% 빠지잖아. 응? 장대 은봉에 거래량 확 쓰면 매도 시그널. 공부하지 거기까지 안 했어? 공부 뭐부터 해라? 큐리야, 나 큐리라 할게. 그럼 큐리는 오빠 그래. 어? 뭐부터 한다? 나 큐리니까 특별히 알려줄게. 여기 닥터K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이거 제일 먼저 보고 병행해서 캔들. 여기 기초 강의 같이 봐. 하루에 3개 이상 안 본다? 이야기 안 해줘 앞으로. 자, 이렇게 성의껏 한 명 한 명 챙기는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뽕이다 생각하시면 싫어요 누르든가. 아이고 미치겠다. 이거 다 맞춰내는데 이거 밑으로 깬다고 하는데 지가 뭐라고 밑으로 깬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밑으로 깼어요. 뭐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나 안 되는데. 아 참. 그럼 어떻게 한다? 선물로 더 줘줘요. 더 샀냐? 이틀 동안 110억이라고? 이것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81억, 27억 이틀 동안 110억 가까이 산다고? 형한테 대드는 거냐?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포기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돼 있다? 여기 전일 0.35였는데 지금 반토막도 더 났어. 그죠? 계속 사들어갔잖아? 그죠? 여기서 또 샀거든요? 계속 사들어가죠. 물타기거든요? 올라가면 본전 오잖아요? 그거 허용할 것 같아요. 반대 누가 있다고? 반대 누구라고요? 외국인이에요. 죽어! 이러고 밑으로 깨집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거 확률 되게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 죽어하고 밑으로 깰 확률. 죽어하고 밑으로 깰 확률. 그래도 끝까지 깬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짜증나서 그래요. 자, 반대 누가 있다? 기관에 외국인이 반대했어요. 얘들 돈 주려면요. 얘들 110억, 108억 이거 돈 쳐주려면요. 기관 외국인들이 뿜빠이 애가 줘야 돼요. 저렴하다 진짜. 뿜빠이 애가 개인들한테 110억에서 플러스 20% 나면 한 20억씩 뿜빠이 애가 줘야 돼.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냐고요. 아이고 참. 나눠 먹습니다. 야 기관 100억 중에 50억만 쳐줄 테니까 내 30억 먹고 너 20억 아니면 내 35억 먹을게 너 15억 먹어.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구조다고요. 뭔가 좀 설득력 있어 보인다. 7번 이번에 7번 눌러. 예이야.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돈 지 박아가면서 체득한 겁니다. 돈 지 박아가면서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느낀 거예요. 겐또 아닙니다. 겐또 아니라고요. 오늘은 같은 날 방송 오래 해달라고요. 아, 참 좀 중요한 날이긴 한데. 그러나 되게 오래 하기는 힘들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하고 싶습니다. 기아차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기아차가 올라 되게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느낌이 와요. 지금 올라간다고. 근데 여러분들께 공개 안 한 거 여러분들도 알 수도 있는데 뉴스가 있어요. 뉴스가. 그죠? 인제 나옵니다. 전 그 뉴스 몰랐거든요. 기관 외국인 형들은 몰랐을까요? 다 안다고요. 우리도 한 달이 건너니까 임단위 편항 좀 알아봐 달라니까 신임 집행부 바뀔 때까지 연기될 것 같다.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될 것 같다. 고급 정보 아닙니까? 제법. 그거 모르겠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다 알지.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모합이 11일 동안 예약받은 게 1년치 예약이 들어왔답니다. 작년치. 그죠? 그런데 펠리세이드는 현대차 대박 났는데 그죠? 좀 생산 그거 좀 더 하자 하니까 노조가 니미작 하면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원찮았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야 어? 생산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좀 하자 우리도 임단위 받을 때 너한테 좀 쳐줄게 이래 오케이 딱 되면 난리 난다 저는 딱 생각합니다. 난리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이버도 아침에 추가 딱 의견 드렸고 올라갑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던지고 나니까 심하게 흔들려요. 셀트리온은 안심하지만 여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함부로 이런거 올라간다고 좋다고 잘못 따라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바이오 아직까지 위험해요. 셀트리온이니까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16만 6,500원에 첫번째 매도했는데 그 밑에입니다. 3,000원 밑에입니다. 함부로 달라들면 큰일나요. 오 KMW는 일단 돌아서네. 야 귀요미 큐리가 맘 안상하도록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아까 그랬습니다. 요거 안 깨면 들고 있으라 했으니까 큐리 요 큐리 Are you there? Are you there? 67,000원 안 깨면 홀딩 가능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적당히 올라가면 기도 돌아보지 말고 적당히 끊고 나와. 많이 먹었잖아. 8% 먹었잖아. 물량 이번에 더 실었다며? 물량 더 실었다며? 적당히 딱 올라가면 알아서 털고 나와. 적당히. 자. 아유. 상승이도 뭐 형이라 그래. 상승이 들고 가 현대건설. 응? 5살 차이 나는데 말 그냥 편하게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형이잖아. 뭐 내가 동생은 아니니까 그지? 보령이 보합이네. 그냥 들고 있어. 아 원래 3주였는데 9주 추가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플러스겠네. 3주 사서 8% 플러스였습니다 이랬는데 많이 토해냈으니까 뭐 보합 비슷하게 그렇겠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먹는 거네. 그럼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어디서 던지는지는 아는데 적당히 76,000원권부터 여기 팍 올라치고 올라가면 75,000원 6,000원부터 적당히 끊어. 손실 보지마. 우리 귀요미 큐리한테도 오빠가 말 편하게 해도 될까? 무슨 예의는 지켜야죠. 이러면 안 할게요. 아유. 현재 본전 8% 먹은 거 다 토해냈어. 아유, 바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 막 뜰잖아요. 막내 동생처럼. 어? 보아하니 30대도 안 됐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30대 미티다 아니다 그거만 알려줘요. 숙녀의 나이를 알려달라는 건 조금 그러니까 많이 돼봐야 30대 초반일 것 같은데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 젊어 보여요. 느낌이 아니다.
30 밑은 아니다. 30 위네. 나이 많다고요. 조심할게요. 일단 아, 추가로 세게 안 밀리고 일단 반등 시도 넣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면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밑으로 확 쳐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큰 대세는 시장을 무지막지하게 밑으로 패대기 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맞아요. 아까 자꾸 그죠? 뭐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와 그럼 시장 뭐 안 좋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옵션 만기일이 인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권이기 때문에 좀 흔들림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흔들림 나와도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장중에 밑으로 흔들흔들 해도 여기만 안 깨고 적당히 위치하면 양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저 쭈니 얼굴 20대라니까 확인 꼭 해봐. 어? 대신 위 맞게 저 가까이 있잖아. 난 너 멀어서 안 되겠고. 아유 귀엽다 그랬어 분명히. 귀엽다 그랬고 얼굴은 20대라 그랬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우린 확인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유 이런 농담도 시장 뭐 적당하니까 하는 겁니다. 뭐 저 가벼운 거 아니에요. 뭐 잘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데. 준이 하이닉스 안 던졌으면 적당히 청산. 적당히 안 던졌으면 먹을 올 만큼 왔다. 에이. 자신 있대. 아, 나 웃겨. 아, 미치겠어, 진짜. 10살 이상 차이 나니까,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한다. 아이고, 이제 채팅 같이 이야기한 지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오빠, 동생 그래. 닥터케이가 이렇게 친화력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니까. 조금 더 방송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또 이야기하니까 또 연장을 좀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큐리야 이거 던질 필요 있냐 없냐? 있다 없다 빨리 던져야 된다. 2번 던질 필요 없어. 1번 아 1대1 레슨 해줘야 되네. 노스포인트 현대건설 가면 되죠. 기아차도 가야 돼요. 그죠? 자 76,000원 인근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7주 갖고 있댔지. 두 주씩 던져. 76,000원 위에부터는 두 주씩 던져. 지금 조금 플러스 났을 거 아니야. 한 2% 정도 플러스 나잖아 지금. 아까 본전이라 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 초보니까 올라가면 두 개 조금 쳐지면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본전치기 한다 생각하고 여기 73,000원 밑으로 안 깨지면 들고 가고 77,000원 여기 꼭대기 근처 가면 다 던져버려. 아이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준다. 오케이? 오 귀염. 아유 미치겠다 진짜. 재밌잖아요 그죠? 뭐 주식이라고 딱딱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아침 방송 진행 맡게 된 닥터K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2000선 돌파하면서 아, 시장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힘겹게 시장 아,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잘 지나오신 여러분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전일 상승폭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는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2000선 정도만 지켜준다면 양호한 시장이다. 자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큐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자주 뵙게 되니까 참 반갑네요 여러분. 자 생존님도 어서 오시고 방송 연장 해달라 하셔서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 그죠? 무슨 재미가 있어? 재미 하나도 없어. 아, 재미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려면 더 젠틀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닥터케이 B급이에요. B급. 실력이 B급이 아니라 감성이 B급 감성을 가졌어요. 주식계의 싸이, 주식계의 마동석. 팬 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주식계의 김어준. 할 말은 하고 산다. 그죠? 자, 아까 올라가는 경우만 이야기했다면 큐리 잘 들어. 요 여기 무너지면 그냥 눈물찍 흘리면서 그냥 팔아. 여기 깨지면 안 좋아요. 73,100원 여기 공부를 많이 했다면 여기 깨지면 왜 안 좋은지 알 거고, 쭈니 선수는 공부 좀 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K홀딩에도 괜찮을 듯, 뭐 이런 이야기 한 것 같네. 왜? 여기 저항을 돌파했거든.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돼요. 안 무너뜨리고 강하게 가면 갈수록 좋다. 5G가 다시 슬 돌아섰으니까 오늘 되게 안 좋은 상황보다는 쏘쏘 이상은 될 수 있다. 여기서 쏘쏘는 큐리의 본전을 기준으로 큐리의 본전을 기준으로 쏘쏘 될 수 있다. 되게 안 좋기보다는 쏘쏘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무조건 호주머니에 챙기는 게 장땡. 끌고 갈 때 끌고 가고, 지금은 끌고 갈 때가 아니다.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 잘못 들어간 거 잘 빠져나오기 위한 닥터K의 훈수입니다. 두 주만 팔지 말고 일단 두 주 팔고, 일단 두 주 팔고 좀 더 빠지면 또 두 주 더 팔아. 나머지 세 주 남은 거는 69,000원 깨지면 다 털고 나와. 아유, 다음부터 절대 안 그래야지 이러면서 8% 먹은 거 다 토했네 이러면서. 알겠죠?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공부가. 행운이다. 그랬습니다. 행운. 무슨 행운? 출시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닥터K를 알았다는 행운. 야, 진짜 왕행운. 진짜. 그 개떡 같은 시간들 다 피해내고, 1년 6개월 이상의 그 어려웠던 시장 다 피해내고, 한 두 달 동안 무서운 거 알았으니까 나쁘지도 않고 이제 돌아설 듯 말 듯한 시장에서 들어왔다. 그 자체도 잘한 거지. 어떻게 보면 시장 안 좋을 때는 잘 있다가 이제 뭐 뉴스에서 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바닥권이네 어쩌네, 이제 시장이 PBR이 0.8이 어쩌네 저쩌네,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 이런 뉴스들 보면서 아 이제 바닥권인가 한번 들어와 볼까,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왔다면 정말 행운이다. LG이노텍. LG이노텍 얼마에 샀어요? 장도 평온한데. 아유. 일단 정한권입니다. 얼마에 샀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근데 이거 얼마에 샀고 안 샀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만 알려드리면 되니까. 자, 하락 추세 상단에 봉착했습니다. 그럼 저항권이에요. 자, LG 이노텍 저도 관심권에 좀 있다가 빼버렸는데 왜 뺐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 딱 보고, 여기가 애플에 아마 투자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이슈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빵 뜨는데 7% 막 이상 막 날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7.4 다 기억해 전 상황을. 그랬는데 밑으로 확 무너졌거든요. 바로 빼버립니다 관심에서. 그리고 비실비실비실비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저점은 높여 나가고 있고, 이렇게 저점은 이렇게 높여 나가고 있고, 추세 선 어떻게 걷는지 모르겠다 로드러너님이 헷갈린다 했는데 잘 봐. 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죠? 하나 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저점도 있고 딱 하면 여기 저항권입니다. 추세선도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자,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선 이렇게, 그죠? 한 번 더 여기 이렇게 끄으면 추세선. 야, 무료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 장도 열려있는데 우리 거 노 프로블럼 다 빨개. SK하이닉스 다 팔았어. 내려와 다 빨개. 예야. 그죠? 그래서 뭐 방송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 없어요. 와, 선 많죠? 이게 다 지지저항입니다. 이거 끝내주게 끊는 게 닥터케 특기예요. 특기. 지지저항 선 잡는 거. 여기에 선 안에서 다 반응을 해요. 그죠? 여기 안에서 다 반응합니다. 아이고, 선 많죠? 그죠? 다 이유 있습니다. 저기서 다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저항권에서 저항하고 합니다. 이렇게. 자, 크게 하면 돼요. 크게.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자, 지금 2중 바닥, 3중 바닥 그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좋고, 수급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니까 별로 나쁘지 않고, 오늘도 외국계 수급 들어오는데, 내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 저는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왜? 하락추세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시니까 물어봤을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밀릴 때는 가볍게 밀려야 되고요, 뚫을 땐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도 크게 안 밀리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옆에 가재미 눈으로 옆에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음봉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 크게 안 밀려야 돼요. 아래꼬리 땡기면서 적절하게 조정받고 헤딩하고 뚫을 때 강하게 빵 뚫어야 갈 수 있는데, 11만원권 때도 강력한 저항권이고 11만 6천원권도 강력한 저항권이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봤자 여기 위에 가가 또 무거운 저항을 받아야 됩니다. 이평선 다 하락 추세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돌아섰습니다만. 그래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세게 안 밀리는지 여부 보고 판단하시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야, 이 콜옵션 28억이야. 아휴, 진짜. 어쨌든 뭐 강하게는 안 늘어나니까, 그죠? 이거보다 50억, 40억 막 늘어나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별로 안 좋다 생각하시고요. 외국인 선물을 4,000개 가까이 패면서 지수 못 올라가게 일단 흔들어놨고요. 그죠? 아침에 미국 시장 가는데 우리 시장 안 가나? 아, 미치겠네 하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누가? 개인들 선물을 2,000개 샀어요. 그죠? 올라갈 텐데 하니까 안 올라갑니다. 자, 이 선물이라든지 개인의 콜 옵션을 밑으로 수량이 줄어드는지 확인하셔라. 그렇게 해야만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계속 고집 부리고 안 던지고 추가 매수한다면 밑으로 아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도 사들으려는 입장에서 너무 강하게 패대기는 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중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지켜봐야 돼요. 자, 오늘 제법 길게 아침 방송해봤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참여해주시고 하니까 장중인데도 강의도 막 병행이 됩니다. 그죠? 자, 저는 여러분들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만큼 따따블로 돌려드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누르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그리고 방송 내용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닥터케이 공부 한번 해보자, 괜찮은 것 같더라, 아침 방송도 괜찮은 것 같더라 생각하시면요.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하시고요.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시간 나면 또 마감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Everybody say ya.